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쌍둥이 사주를 내밀어요. 똑같은 사주를 가진 쌍둥이 중 하나는 자신이 어렵게 키웠어요. 엄마가 미혼모 상태로. 그리고 하나는 입양기관을 통해서 미국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네. 똑같은 사주 구성을 가졌어도 그거는 무의미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신축년이거든요. 그때 그 사이에 대박나는 띠가 혹시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한 5년 전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연차가 안 쌓였을 텐데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쌍둥이 사주를 내밀어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네요 하고 이제 느껴지는, 영적으로 느껴지는 말을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맨 위에 첫 번째 아이는 범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착실하게 공부하고 말썽 안 부리고. 근데 두 번째는 사사건건 말썽이고 거꾸로 가고 청개구리처럼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때문에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점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느껴지는 대로 점사를 보면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사주는 틀에 불과하고 100%가 나올 수가 없다. 신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2020년 대박나는 띠, 쪽박차는 띠 의미 없습니다. 똑같은 사주 구성을 가졌어도 네.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하고 인연을 맺느냐, 그리고 환경에 처해진 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뭐 2020년에 양띠가 어떻고 67년 양띠, 그거는 무의미한 어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아, 전에 이제 저번에 촬영했을 때 선생님 한번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운명은 바꿀 수는 있다 라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혹시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는데 사주팔자가 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 예.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네. 하나는 똑같은 사주를 가진 쌍둥이 중 하나는 네. 자신이 어렵게 키웠어요. 엄마가 미혼모 상태로. 그리고 하나는 그 입양기관을 통해서 미국에 입양을 보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네. 어려운 환경에서 똑같은 사주 구성을 가진 첫째는 힘들게 자라다가 비행 청소년이 돼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힘들게 살고 미국으로 입양 가서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성공을 해가지고 퀄리티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 하면 운명은 움직일 운자를 써요. 숙명은 빼도 박도 못하지만 사주 구성이 같다 하더라도 환경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환경도 네, 거기에 인연도 포함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 사람만의 그 인연이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주가 같다고 해서 절대 똑같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